900점! 안녕하세요,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의지의 히어로 할로윈 최고점 한번 도전을 해볼건데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이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 랜스 있잖아요, 랜스가 그렇게 좋다고, 버프 먹어가지고 완전 사기됐다고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랜스가 잘 안쓰는 무기였는데, 자 그렇다면 랜스가 바로 버프 먹고 어떤 느낌이 날지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점프 뛰어서 날아라. 와 근데 이거 잔상 범위 넓은 게 너무 좋아.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굉장히 좀 좁아 보이는데 이거 봐요, 진짜 이거 잔상 때문에 못 잡는 적도 약간 잡을 경우가 많다니까. 떨어져. 오케이. 아우 성가시게 하고 있네. 찔러주고요. 찔러주고요. 사실 할로윈에서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밀려? 300점. 어우 위험했어. 깔끔했다 그래도. 아 슬슬 애들 몸빵이 따뜻해지는데? 이거 랜스 레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쫓아 안돼. 너무 골고루 올라간다 애들이. 나와. 어이 어이. 자 400점. 따이 따세이. 오케이. 일단은 고양이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와 450점. 호아 호아 쭉쭉 뚫어버려. 단숨에 또 500점 뚫나? 와 대박. 아니 원래 그 600점까지 굉장히 힘들게 갔었는데 랜스로는 너무 쉽게 와요. 1000점도 그냥 가겠는데? 아이 아이 아 괜찮아. 나이스. 이런 구간은 가볍게 지나가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야 쭉쭉. 와 랜스 7레벨. 와 범위 봐봐. 아! 아 어어 이걸 살렸어. 이걸 살았네. 개뽀록 나이스. 범위 넓어진다. 잔상 겁나 커지죠. 아니 왜 또 스킬을 이걸로 먹었어 근데. 아 이거 매직 스피어로 가야 되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 할로윈 최강 조합은 요 랜스랑 그리고 매직 스피어 스킬 이 두 가지 조합인 것 같아요. 어휴. 일단 랜스는 적들 잡아내기가 너무 수월해요. 몸빵들이 센 애들인데 요렇게 이 랜스로 앞뒤로 살살살살 긁어주면은 애들 그냥 술술 녹습니다. 일단은 글래디에이터 한번 써봅시다. 랜스가 바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일단 처음부터 랜스 먹었습니다. 제가 기존 랜스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파이트! 지금 끝에 보면은 약간 잔상이 남아있죠? 범위가 저 잔상까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사정거리가 진짜 넓은 건데? 자 그리고 보스를 밀어제끼기 위해서 스킬은 요 매직 스피어. 보스 끝내기에는 이 스킬만한 게 없거든요 또 사실. 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밀어제껴 사라져. 그렇지. 아 랜스가 왜 좋은 줄 알겠네 여러분들. 이게 이 할로윈 맵에서는 일자로 적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번 앞으로 갈 때마다 적들을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큰일 났다. 아 이거 용을 먹어버리네. 용 먹으면 안 되는데. 하이. 아 나가 빨리. 아 이거 미친 스킬 없으면은 답 없는데. 큰일 났다. 호잇. 아 랜스 근데 진짜 좋다. 이게 앞으로 갈 때만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창이 돌아오면서 한 번 더 찌르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번 공격하는 느낌이랄까? 와, 그리고 범위도요. 이거는 근거리 수준이 아니야. 거의 그냥 원거리까진 아닌데 중거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넓다. 나와! 자, 이제 300점보다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오케이, 팬텀 상자. 근데 랜스 진짜 개꿀이다. 저 지금 350점까지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굉장히 스무스하게 왔거든요. 와, 8레벨. 어, 그리고 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서서히 커지네요. 와우 와우 와우.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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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쫙 샤이. 나가라! 떨어져! 그렇지. 420점. 오, 구렘 랜스. 이 앞에 창 크기 보이세요? 순식간에 말레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개사기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판정이 너무 좋아. 오, 이거 저 갖는 판정이 너무 후한데? 봐봐, 봐봐. 잔상 봐봐. 잔상 크기 보이세요? 거의 이 정도면 범위 딜이에요, 범위 딜. 야, 미쳤다, 이거. 야, 이래서 랜스가 사기라고 하는구나. 자, 500점까지 단숨에 왔습니다. 아! 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도 560점에서 죽어가지고 오늘 1000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이걸 랜스가 캐리하는 건가? 와, 근데 진짜 이거 범위 정신 나간 수준이야. 내려와, 빨리. 600점 돌파. 쭉쭉쭉. 그냥 뚫고 갑니다. 바로 그냥 직진 달리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진짜 다른 무기 다 필요 없어요. 최강 무기는. 자, 이제 슬슬 오죠. 사신이 달려옵니다. 제껴줘야 돼요. 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 자, 그래도 750점. 점수 미쳤어. 쭉쭉 뚫고 갑니다, 그냥. 오케이. 뚫어주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1000점 갈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바로. 빨리. 900점. 좀만 더. 이 풍차 무시하고. 오케이, 940점. 보스 머지 않았고요. 1000점 도전 바로 뚫습니다. 우와. 오케이, 1000점 점프. 이거 뭐 별거 없구만. 따. 나이스. 야, 근데 진짜 저거 풍차 한 개 나오는 게 문제네. 사실 오케이, 한번 쳐주고 따. 진짜 마지막 부활. 오, 1092점. 와, 근데 진짜 사신 속도 미쳤다. 이제 빨리. 얘 오기 전 잡아야 돼. 우와, 와우! 와, 진짜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렌스 쓰세요. 와, 저 휴지도 그냥 1100점까지 그대로 뚫고 보내버리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와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렌스로 아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야, 여러분들 렌스 쓰세요. 예, 이번 버프로 확실히 일반 맵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로윈 한정으로는 완전 사기 무기는 확실합니다. 그냥 끝판왕 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렌스 쓰셔가지고 고득점 꼭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